받아야 되지만, 그렇죠. 이제 레 할 때 이렇게 농현이라고 해요. 이제 그래서 이 줄에 이런 농현을 얼마나 깊게 내냐, 낮게 내냐, 뜨냐, 빼냐, 어느 부분에 넣고 안 넣냐, 이걸 좀 다르게 하죠. 자,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리랑 노래를 알아요? 조금 알아요. 조금 알아요. 그러면 아가 이거야. 네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. 아. 자, 이걸로. 자, 봐봐. 자, 우리 이제 태호. 손으로. 태호 이렇게 뿅, 뿅, 펴면 돼. 자, 봐봐. 아리랑, 아. 그다 아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노래가 되고, 태호는, 태호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. 그래도 연주가 돼. 이것도 눌러도 좋아요. 근데 누를 때는 요 줄에 요것을 눌러야 돼. 요렇게 피고. 레미솔라, 시레미솔라. 돈은 없어요. 자, 그러면 어디에 산도깨비? 잡아봐. 달빛 어스름 밤낮 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. 되죠? 그 다음에 우리 날 좀 보셨나?